네, 그런가 하면 지금 아니면 영영 못살것 같다. 제 또래인 30, 40대가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아 집을 사고 있습니다. 이걸 패닉 바잉이라고 하죠. 패닉 바잉을 타고 비교적 싼 편이었던 노원과 도봉구 일대 아파트 값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지난 4월까지만 해도 7억 원대에 팔렸던 이곳이 최근 9억 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3개월 만에 2억 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노원구의 이 아파트도 두달 만에 8천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그리고 강북구, 이른바 노도강 지역의 최근 아파트 거래량을 살펴보면요. 지난 5월에 천여 건이었던 거래량이 한달 만에 갑자기 2,900여 건으로 뛰어오르면서 3배 가까이나 늘었습니다. 청약 당첨은 물론이고 전세조차 찾기 어려운 30, 40대가 내집 마련에 막차를 타기 위해 그나마 가격이 낮은 노도강 지역으로 눈을 돌린 영향이 큽니다. 신규 아파트 시장에서 소외되고 그동안 자산 상승의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우려, 두려움,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린 거 아닌가. 잇따른 대책에도 내집 마련의 꿈은 오히려 멀어져 간다는 하소연에 정부가 이번에는 주택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다음 주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